자,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이 기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예, 저는 그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네. 노동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. 그런 거 여성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노동이 늘어나가지고 잠재 성장률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수요가 너무 부족한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기업들과 투자 심리를 좀뭐 부추겨야 되는데 사실 뭐 아까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투자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정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업 심리 위축시킨 거 이거는 이번 정부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기업 심리를 좀 부추겨야 되겠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새 뭐주 52시간 근무. 일하는 시간 주인이고 일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 어떤 기업은 뭐 쉬는 시간 것도 체크한다. 점심 시간도 체크한다. 그러는데요. 사실 과거보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은 그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올라가 있다.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도 증권회사 다니면서 애널리스트 오래 했으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거의 다 거기 저 매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새벽 뭐 5시, 6시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 집중적으로 일하면은 하루 일을 거의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저는 생산성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. 지금 리디노미네이션, 그러니까 화폐개혁 생각합니다.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확 나왔다가 지금 수그러들었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예,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가끔 신문에서 저 찬성하는 입장한테 저한테 글을 쓰라고 그러고요. 반대 입장 그러세요? 글을 쓰라고 그러는데요. 제가 찬성하는 거는 주로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. 첫 번째,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. 저 우리나라 전체 금융 자산 일경 8천조가 넘었거든요. 일경 하면 동그라미가 16개예요. 엄청나네요.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5천원짜리 커피가 5.0 이렇게 써져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리디노미네이션을 1953년 6.25전쟁 끝나고 한번 했었고요. 그때는 화폐 단위 안정. 그 다음에 1962년에 한번 했었어요. 박정희 전 대통령 때. 그때 보면은 지하자금 양성화라고 돼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때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죠. 그래서 그 하교자금이 지하에 많이 있을 것이다. 그 자금을 한번 양성화해가지고 경제개발로 자금으로 쓰겠다. 예. 그런 목적도 있었죠.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GDP가요. 무려 4,870배나 증가했습니다. 와, 많이 예. 올랐네요. 화폐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.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우리가 해외 나가서 지금 미 1달러 해외 나가려면은 1,100원 주고 바꿔야 되는데, 그 10원 주고 바꾸고, 1원 주고 바꾸는 게 어느 게 우리 뭐 자존심이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화폐 단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, 우리 지금 저 중국 위안이 7,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1.4, 뭐 대만 34만 팍이거든요. 예, 그 다음에 그 내수 부양 효과가 있어요. 아, 예. 그래요? 예, 물론 저 화폐 단위 변경하면요. 물건값 다 바꿔야지, 은행들 소프트웨어 바꿔야지, 비용도 들어갑니다. 네. 근데 그게 생산 유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. 예, 제가 얼마 전에 저 부산 가가지고 강의 끝내고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. BNK 회장이 부산은행, 경남은행 합병하면서 지점 상호 다 바꿔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광고비로 그 지역 광고사한테 바꾸는 비용으로 120억을 줬대요. 많이 썼네요. 예. 지역 경제. 예, 그러면 BNK는 분명히 120억인데 그 돈이 광고회사한테 일단 돈이 돈 거죠. 네. 광고회사는 그걸 만들어서 종업원들을 더 썼을 겁니다. 그 돈을 받은 근로자들, 종업원들이 소비를 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면요. 예, 보통 뭐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비용보다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배 정도 클 것이다. 예, 그 다음에 그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거든요. 가끔 이제 한국원에서 5만 원짜리 환수율이 몇 퍼센트다 그러는데 아직도 상당히 낮습니다. 그 지하경제 양성화하면은 그 돈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네. 세금도 더 거치고 소비도 더늘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, 그 다음에 하면은 단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,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마 저는 뭐
제 생각입니다만은 내년 그 총선 끝나고 나면은 할 가능성이 높다. 예. 내년 3월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전부 발표가 되거든요. 근데 사실 별로 좋은 게 없죠. 이게 저 마지막 레이스 부양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면은 1달러당 지금 1,100원인데 1달러당 10원을 할 것인가, 1달러당 1원을 할 것인가. 저는 1달러당 10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그러는데요. 근데 1달러당 하려면 기왕 하려면 1원으로 해버리죠.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난 거 4, 5월 달에 올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때 뭐돈 많이 가신 분들이 저한테 뭐 찾아오거나 전화하셔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, 뭐저 대답은 간단합니다. 헌돈 세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세금도 좀 내주시고,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. 소비도 좀 늘려주십시오. 네,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그동안 안 팔렸는데 팔릴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원으로 바꾸면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한 5만 2천 원 정도 하죠. 그러면 52원이 됩니다. 굉장히 싸 보이지 싸 않습니까? 보이네요. 서울 지금 최근에 그 아파트 중앙가격이 9억이 좀 넘던데요. 예를 들어 8억 7천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. 근데 앞에다 1대1로 바꾸면 87만 원. 좀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대 가격은 변화로지만 절대 가격은 일시적으로 싸 보여요. 저는 저게 초기에 한 90만 원을 거래되라고 보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가격이 절대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산가격이 오를 수 있다. 네, 그때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은 유동하십시오, 현금화하십시오. 근데 이게 화폐 단위 변경하면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할 것이다. 네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. 그러니까 1962년 그 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미션 할 때는요,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. 어떤 저한 분께서, 얘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우리 부동산 보러 가자. 그때는 인플레이션 시대고 우리 경제가 10% 성장하는 시대였거든요. 근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뭐 그때처럼 자산가격이 저는 오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한국의 이 저성장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협력을 통해서 북쪽의 인구를 뭐 공동평화 상태든 뭐 나중에 통일이 되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5월달에 짐 노저스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. 네. 그때 뭐 강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. 만약 남북 통일이 되면은 자기 전 재산 뭐 상당 부분을 북한에 투자하겠다. 지금은 저 미국인이기 때문에 북한 재산 살수 없고 지금 세계 돌아다니는 북한 동전도 모으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. 저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 통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우리 기업들 지금 현금성 자산 628조 가지고 있습니다.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하고, 그 다음에 북한의 자연자원하고 결합하면은 한국 경제가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. 얼마 전에 개성공단이 폐쇄돼가지고 그 기업들이,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갔는데요.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우선 좀 말이 안 통한다. 그 다음에 베트남 임금이 북한 임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개성공단 폐쇄됐던가요? 그때 북한 한달 월급이 근로자 평균은 167달러였었대요. 근데 베트남 260달러.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더라는 겁니다. 그, 저, 세계에서 문맹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이래요. 11년 동안인가 의무교육시킨답니다. 일 시키면은 금방 배우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끝내고 가더라는 겁니다. 근데 그분들이 베트남 가서 일을 시켜보면 말도 안 통하고 임금도 높고, 그 다음에 업무 시간 끝나면 가버리더래요. 그래서 그분들이 개성공단을 재개되기를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뭐 그런 식으로,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한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지금 뭐 통일되면 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어렵죠.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. 북한은 한 1,200달러 안팎이거든요. 엄청 차이 나네요. 그 격차를 좁힌 후에 통일돼야 되죠. 지금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어량 높고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개성공단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 북한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고 뭐 통일해야 되는데, 그거는 뭐먼 미래니까요. 하여튼 남북한 이거 통일되면은 주식시장에서, 북한 리스크도 상당히 해소되고, 한국
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짐 더글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뭐 당장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, 이제 우리가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. 예. 이 금융강국인가, 이제 제조업으로 한국이 먹고 살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다. 이제 금융이 발전해야 된다.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. 이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? 우선 중국이 모든 물건을 앞으로 더 싸게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이제 돈 벌기는 쉽지 않고요. 저는 우선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.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수지적자가 1,000억 달러 가다가 지금 700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돈들이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. 네. 그래서 해외 증권 투자를 정말 잘해가지고 손해 보지 말고. 손해보면 절대 안 되죠. 아까 땀 흘려 우리 국민들이 번 돈이거든요. 그돈 가지고 국민연금 등뭐 이런 연기금들이 정말 해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. 그게 이제 첫 단계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, 서울이든지 다른 도시든지 많이 있어야 되죠. 근데 영국의 브렉시트,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브렉시트가 되면은 영국에 기부하는 금융회사들이 프랑크푸르트로 갈 것인가, 파리로 갈 것인가,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홍콩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금 홍콩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많이 있는데, 우리가 정말 이익이 금융을 아감히 자율화 해가지고,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, 런던에 있는 금융회사, 좀큰 위대한 포부입니다. 그걸 좀 유치해가지고 오는 거죠. 금융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데요.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 금융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아, 별로 정부 없어가지고, 중에 정말 아쉽습니다. 저는 정말 이런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겠네요, 지금. 그래서 우리 돈이 일단 경상흑자가 해외로 나가니까 그돈 가지고 해외에서 돈 많이 벌고 오고 또 해외 금융회사를 서울에다 유치하고 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금융을 그만큼 아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 정책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좀 궁금해집니다. 그러면 근데 우리가 금융을 세계 금융의 허브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 예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. 노무현 전 대통령 때, 예. 근데 그때, 결국 잘안된 이유는 뭔가요? 규제죠. 규제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포부는 갖고 있으면 그에 맞는 규제를 다 규제 풀어가지고 풀고, 봐야 되는데. 실천이 없었죠.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. 그럼 이번에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규제 완화를 확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시네요. 좀 과감하게, 런던, 홍콩 사례, 왜 그쪽으로 금융회사들이 갔는가. 이걸 뭐 한번 심층 있게 분석해보고.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. 그렇군요. 하여튼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막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사건들이, 이슈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요.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, 정말 투자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렇게 크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